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순이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에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다는데요. 네. 바로 세계 현금 인출기였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뭔가요? 별명이라고 보기는 하기보다는 참 치욕인데요. 지금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ATM 머신 시장이라고 그래요. ATM의 약자는 Automated Teller Machine이라고 해서 텔러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렇게 은행에 앉아서 돈을 지급해 주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자동 인출기, 현금 인출기를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느냐. 한국 금융시장이 지금 한 95% 정도 개방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상당히 서양의 많은 금융기술이 발전된 나라들보다도 취약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환율이 1달러에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2,000원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주요 시장의 주식시장까지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리고 2년 안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탈출했다라고 발표할 때 환율이 다시 1,100원, 1,200원, 1,300원대로 가라앉으면서 환율에서도 차이를 봤잖아요. 700원 이익을 봤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증시 가격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치 우리는 열심히 개미같이 이래서 꿀을 모아놓고 집을 지어놓으면 밖에 와서 그냥 꿀을 이렇게 회수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외국 사람들이 특히 금융 투기 자본들이 볼 때는 마치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빼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어떤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투기 자금으로 들어와서 가져갔는지 최근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도 바로 들어왔던 자본이 이런 ATM 머신으로 활용했던 그런 외국 자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정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네,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영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날이 날인 만큼 한미 FTA란다. 한미 정상회담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FTA가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였죠. 네. 예.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 의미와 전망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말씀을 드려 왜냐 그러면 제가 이 라디오 방송 끝나고 TV 쪽으로 내려가서 한미 FTA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방송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한미 FTA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형식만으로 놓고 보면 오늘이 세 번째 만남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평택 미군 기지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을 했고 전반적인 오늘 그 오산 착륙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신경 쓴 것은 또 당연합니다. 네. 더더욱이 지금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의미가 정말 크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허투루 무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상당히 전략적인 인물이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확인했던 자리였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곽 교수님이 언뜻 얘기했던 FTA 문제. 다시 말하면 무역 문제였어요. 예. 험프리스 미국 기지에서도 예. 미군 장병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내가 여기 온 목적은 그거다. 네. 일자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FTA가 불공정하다. 한미 간에 네. 불공정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드디어는 이제 아주 비싼 첨단 무기를 한국에 구매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아 철저히 현철을 챙기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네. 노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도 예. 보면서 솔직히 뭐 정말 불공정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 정말 불공정해요. 뭐 무역에서 불공정 얘기하면서는 예. 일반 상품 거래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무기 사주는 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 그렇고 슬그머니 이제 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뭐 예. 미국 무기 사줄 거다 얘기하는데 예. 사실 그걸 정말 우리가 같이 FTA 얘기하면서도 그 무기 얘기는 사실 FTA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계정을 얘기하는데 예. 참, 뭐, 우리가, 물론, 그런 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죽 잘하겠습니까만. 네. 뭐, 그런 것도 얘기를 좀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예. 아니, 우리가 자꾸 무역 적자 우리가 270억 달러인가 얘기한다는 거죠, 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중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뭐, 3,700억 달러가 넘는. 예. 무역 적자를 일본이 중국에서 보고 있는데. 예. 그에 비하면 사실 별것도 아니죠. 예. 근데, 우리 수십억 달러 미국 무기를 사주는데. 예.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답답한 여론입니다. 예. 나 우리가 정말 북핵 문제라고 하는 예.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은 북한과의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걸 불쑥 제기할 수도 없는 그런 걸 보면서 네.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결국은 네. 북핵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미국은 얻어낼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 중국도 얻어내려고 할 건 뻔한 거고요. 이제 청구서들이 다 도착해봐야 하는데 그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일본에서 트위터 말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글을 올린 것 같아요. We will figure it out. 그래서 우리가 곧 뭐 문제 해결할 거야. 뭐 무슨 문제인지 다 알아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단 한 달 전쯤에 네. 제가 모시면 칼레버나 쓴 적이 있습니다. 야, 예.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막 와서 뭘 할 것인가 막 이런 얘기. 예. 북한의 도발이 막 그 노골화될 때. 예. 예.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올 청구서가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엄청 욕먹었습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예. 근거도 없이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 방안을 반대하는 거냐. 예. 북핵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미 관계를 당연히 거래로만 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상당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부터는 진짜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기분 나빠서 안 했습니다. 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럼 YTN은 오늘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곽 교수님이라든지 존경하는 노 교수님 충분히 알 테니까. 예. 자, 봐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상관보다 훨씬 강하게 대처했습니다. 예. 물론 북한이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할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맞대응한 겁니다. 성동격서였습니다. 성동격서. 예. 동쪽으로는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을 아주 강하게 응징하고 예.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을 배치하면서 전쟁이 날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예. 막상 그들이 왔을 때는 격서 한국에 대해서 무역이 불공정하다. 예. 첨단 무기 만져 사준 거 고맙다. 책임을 내려 떠나버립니다. 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국가가 중심을 못 잡으면은 우리는 그 자동차 한 대 두 대 팔아서 남는 그 돈 모아가지고 미국에 첨단 무기 사주는 겁니다. 예. 오늘요, 워싱턴 포스트가 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평가를 했느냐면은 예. 미국의 아베를 예. 충성스러운 조력자, 로얄 사이드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군사적으로 노예나 다뤘다고 미국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난리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일본에서는 오모테나시라고 그래가지고 국빈 방문입니다. 이게 쉽지 예. 않은 거거든요. 예.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국빈 대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얻은 게 뭐냐.
할 때는 그 역시 똑같은 현체를 챙기고 하는 거예요. 이걸 워싱턴 포스트 보더라도 도대체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저게. 미국 식민지도 아니고 라고 하는 해석을 미국이 했는데 예. 우리는 그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오늘 볼 때 우리가 우려했던 그 바가 예. 현실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소득은 하나 있습니다. 예. 트럼프는 우리가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책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항구적인 평화정책 그 대목만큼은 좀 비싸지만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우리가 뭐 이제 우리도 사실 뭐 이제 챙길 걸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뭐 막말을 한다, 아무렇게나 얘기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챙길 걸 다 염두에 두면서 결국 예. 이것저것을 두드려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할 때 사실은 청구서를 슬그머니 내미는 뭐 그런 정말 철저한 전략가적 기질을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 싶으면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과거 대통령들에 비해서 미국의 네. 과거 정부에 비해서 네. 굉장히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걸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뭐 완전히 뭐 북한을 파괴해버리겠다 하지만 사실 그런 군사적 옵션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네. 과거의 대통령들은 말로는 뭐 북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무관심이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좀 있으면서 보면 예. 그런 문제는 관심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는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 있었어요. 네. 그걸 전략적 인내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했지만 네. 사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말로든 뭐든 간에 굉장히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중국을 움직이는데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예. 봤을 때는. 예. 그런 면에서 이 기회를 저희가 잘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잘 잡아서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관심 있는 무역 문제를 우리가 잘 트럼프 대통령의 네. 그 관심을 좀 벌써 참 무기 많이 사셔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들 정도로 하면서 네. 그 문제를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정말 좀 해결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어떤 그런 관심 초점을 좀 잘 이용해서 네. 그런 그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뭔가 항구적 그 체제를 굳힐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로 삼는 것도 우리도 뭔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방금 교수님 저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뭐 진짜 동상동몽입니다. 앞서 제가 비싼 안보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동차 한 대 두 대 팔고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네. 미국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네. 방위비를 우리가 뭐 몇 년을 거쳐서 사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예. 자, 그런 데 대해서 그러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 힘이 없는 그런 나라의 운명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운명으로 타고 돌릴 것이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자 이거예요. 네. 자, 그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 교수님이 우리 기회가 뭐냐. 저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책은 정말 비싼 비용인 것 같아요. 네. 이것만 된다고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그 정도 돈 지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오늘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언론 발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책에 합의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예. 굉장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역대 대통령들은 사실 별로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전략적인 인내하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풀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비합리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대선 때는 햄버거 먹으면서 김정은하고 뭐 대화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김에 혹시 우리 정부가 잘 방향을 잡고 한미 간의 우호와 동맹관계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서 네. 미국을 설득하면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 한국적인 평화정책의 1단계만큼은 저는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엿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은 비싸긴 하지만은 우리한테는 그래도 하나의 전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항구적 평화를 확인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려면 그 항구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번영과 발전
정말 미국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못지않게 우리의 미래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크게 두 축이라고 아까 박상민 교수님하고 노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한미 FTA 또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 축으로 가는데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돈키호테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이분은 천재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단 말입니다. 이분이 미국 내에서 왜 이렇게 지지도가 낮다라고 봐야 됩니까? 36에 38%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대로. 천재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뭘 말씀하십니까? 천재로 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네. 바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건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이지는 않지만은 네. 그러나 때로는 합리적인 것보다도 더 뛰어난 면모가 있다. 네. 정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얼마나 합리적인 머리였습니까? 그러나 별로 그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좋은 평가 못 받았습니다. 네. 결국은 이전에 있었던 그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산한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공화당 정부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북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협상가이고 절약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푼다고 얘기하면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끊임없는 압박, 끊임없는 제재가 나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그게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국내에서도 별로 인기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파라면 바꿔봐.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그 러시아와의 그 어떤 관계 네. 또 미국에서 국내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이른바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역공 이런 네. 것들이 국내적으로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거기다가 또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품격이라든지 인격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 보면은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도 없지만은 뭐 그런 거고 미국 상황이고 우리 한국에 와서만 그 우리 정부는 좀 최대한 잘 설득을 해서 하나의 전전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령 교수님. 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바닥이죠.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뭐랄까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홍준표 대표 같다고 할까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예. 나쁜 의미라기 보다는 예, 예, 예. 예측 불가능한 예. 그런 언사를 이렇게 사용하고 예. 그것이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 이제 워싱턴 주류 언론, 예.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제 뉴욕타임스라든지 그런 기자들하고 예. 이렇게 척진 결과가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오바마 대통령은 뭐, 주류 언론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주류 언론들로부터 이제 높은 평가를 받은 네. 뭐 그런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네. 개의치 않고 네. 뭐 주류 언론과 척을 지든 말든 나는 내라는 대로 뭐 가겠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품이라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큰 그 사업을 한 물론 이제 뭐 금수저 출신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자기 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비즈니스를 망해먹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100만 달러 받았다 어쨌든 간에 예. 그걸 통해서 트럼프 왕국을 이룬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대통령직 공직으로서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네. 철저히 그걸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이루는 그야말로 미국의 국내에 그야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네. 뭐 미국의 국내 어떤 그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과거 뭐 미국 대통령들이 하자면 뭐 그런 면에서는 언론들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에 막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류 언론의 평가와 네. 그야말로 밑바닥 정서와는 조금 다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욕구 미국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그야말로 미국 국내에 지금 시들어가는 제조업 기반을 좀 부흥시키겠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씩 부흥해 주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익을 좀 그야말로 거래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면을 저 좀 우리 일종의 네. 트럼프 대통령 거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짚어야 될 대목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준현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